안녕하세요,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호주에서 굉장히 큰 공부샵 중에 하나인 포탈 툴스에 네, 한번 와봤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가게가 창고형인데 상당히 넓어요, 그죠? 보면 딱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밀워키들이 쫙 있네요. 천천히 구경해 보겠습니다. 뭐 하냐? 들어오자마자. 와, 뭐야 이거? 핸드폰 자석 붙인 거 있어. 차저야? 이거. 괜찮네. 갖고 다니면서 쓰기도. 그냥 디월트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어쩔 수 없어. 디월트 빠돌이는 어쩔 수 없네. 이게 다 뭐야? 와, 이렇게 지금 드릴 종류가 몇 가지에 이게. 야, 이거 쌍남자의 투리가 뭐고 이거? 이거 메탈 자르는 거. 오, 서큘러스 개 크다. 제게 여긴 난 내게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저 콤보 세트로 사가지고. 이렇게 비싸요. 작은 버전으로 이거랑 사진 찍는 거. 오, 좋다 이거. 봐봐. 딱 후크 봐. 후크부터 이미 다 달잖아. 튼튼하게. 틀을 언니가 지금 400불이거든? 내 거 230불이거든요? 이 느낌도 확 달라요. 엄청 튼튼. 이게 원래 사실 좀 쓰면은 좀 갈궈지고 좀 그렇잖아. 이것도 봐, 앞에도 되게 마그네슘 플레이. 이거 요새 미러키 목수용 장비 되게 잘 나온다. 잘 나와. 목 비싸. 이거 뭐야? 서랍. 헤카오 서랍이야? 서랍 좋아. 서랍 괜찮다. 탐나네. 여기 장고 산. 여기. 이것도 갖고 싶다. 야, 오늘 너무 좋은데. 야, 너무 좋다. 야, 미러키 요즘에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드네. 자, 여기는 마키타 섹션인데, 마키타도 뭐, 툴 종류는 장난 아니죠, 여기도.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마키타는 패스. 아우, 디월트 빠돌이께서 또,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지. 빨간색은 눈에도 안 들어오고. 이것도 쓸 데 없고. 나 직소도 하나 사야 되는데. 저 직소 쓸 일이 많거든. 직소는 패스트로 게 좋더라. 패스트로 사세요. 디월트만 하겠어? 목소리처럼 감사합니다. 근데 섹션이 디월트가 작네? 이거 지금 한 칸이잖아. 마키타 두 칸이고 저기 미러키는 지금 몇 칸이고? 미러키가 엄청 와, 마일 개수가 훨씬 많네요. 이거 니슨톱이네? 이거 좋은데. 남자의 톱. 그리고 봐봐, 219불이잖아 이거. 저거는 400불이고. 이건 싼 거다. 이거는. 근데 딱 이래 보니까. 아니 이거는 옛날 모델. 퀄리티 차이 난다. 옛날 모델. 옛날 모델이야. 이거 훅 없는 거. 그래? 새 모델은 훅 있잖아요. 그지. 하나밖에 없어. 이거 디월트 플레이너도 괜찮은데, 이렇게 보니까 좀 너무 크다. 뭐 하는 거지? 이거 괜찮은데. 이게 성처리가 그러는데 요게 가볍고 되게 유용하다더라고. 작은 거. 12볼트 라인업이네. 이게 12볼트 짜리인데 12볼트 라인업이 맞네. 이게 라이트하게 쓰기 좋다더라고. 이렇게 딱 작업하기가. 호시는 요 다른 거 저 18볼트 라인이나 좀 별로고. 그죠? 요거가 마음에 드는데. 12볼트요? 커퍼인데? 무슨 커퍼지? 빼야 되겠다 이거. 서큘러인데 그냥? 서큘러스네? 되게 작네. 이거 메탈 시트 자를 때 쓰나? 그냥 서큘러스로. 이거 우드인데? 블레이드가? 합판 자르거나 할 때 쓰는. 그런가 보다. 약간 요새는 오히려 예전에는 큰 거 좋아했는데 요새는 작고 가벼운 거에 관심이 많이 가. 여기 하이프티. 촌스럽게 하이프티. 얘는 너무 편시럽다. 근데 얘네들 또 이게 툴 자체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가질 수가 없어, 그지? 툴은 좋은데 얘네는 별로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패스트 툴. 와, 패스트 툴은 많이 가떨어지도 않았어, 비싸가지고. 샌더랑 플러니스도. 이거 갖고 싶던데 나 이거. 요놈. 있어? 이거는 약간 플런지 쏘인데 요런 플런지 쏘 느낌 아니고 약간 약간 프레이밍에도 쓸 수 있는 거. 이거 되게 좋더라고. 서큘러 쏘처럼도 쓸 수 있는 거? 서큘러 쏘
처럼도 쓰고 포인하네. 어, 이것도 꽤 크다 근데. 가스트로카도. 이거 근데 가구하는 애들 이 도미노 은근히 많이 쓰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 이걸 튼튼해가지고 크, 많이 탔어. 2,250불? 세상에나. 아 너무 비싸다. 그래서. 와. 결국 절단석들. 와 호주는 꽤 비싸 이런 게. 125mm짜리가 이거 하나에 3,500원. 3,500원이 아니구나. 대충 한 3,000원. 100mm짜리 이게 지금 하나에 한 2,500원? 이 정도 하니까 되게 비싸요. 절단석이. 뭐 하는... 코메론 줄자 이건 뭐. 코메론 한국 거 아니에요? 잘 몰라. 코메론이 한국 건가? 몰라. 되게 한국스러운 이름이긴 한데. 어, 한국 거라고 나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20불. 한국 거구나. US랑 유럽 브랜치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국 걸로 알고 있어. 어. 우리나라 게 여기 있네? 어 맞네 여기 코메론. 야 우리나라가 진출했구나 호주에. 근데 호주 얘네 브랜드 줄자는 쉐클이긴 해 좀. 망 어, 뭐야 줄자 34불? 이거 살까? 익중아 너 쓰는 게 이거냐? 디월트? 너 줄자 이거야? 이거야? 너 좋아요. 나는... 좋아? 아, 이거 어떻게 아니. 뭐가 좋아 이게? 튼튼해. 제, 내가 쓴 줄자 중에 제일 오래가. 줄 줄이? 네 이게 팬맥스보다도 오래가더라고. 오, 뭔가 같은 줄인 것 같은 근데 느낌이 이거 있네. 봐봐요. 이거 코팅이 여기까지밖에 없어. 어 앞에? 이건 여기까지. 오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 잠깐만 그럼 디월트 거 한 두 개 사갈까? 미러키는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얘가 이렇게 쭉 나왔다가 아, 들어간 들어가는 속도가 조금 늦어. 내 느낌에는 아, 조금 불편해져. 어, 나는 이렇게 디월트처럼 나왔다가 쪽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 야 코메론 게 더 비싸네? 더 비싸? 41불이네 이건? 8리터인데? 오,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비싸? 한국 건 거 아니야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 느낌이 되게 다르긴 하다 이거. 아 나도 일단 이 줄레 느낌은 되게 튼튼한데 이것도. 어 앞에 포크도 약간 좀 모양이 특이하네. 이렇게 뭔가 거칠게 쭉쭉 나오는 게 어디까지 가나? 오. 뭔가 자랑스러운 한국어 여기 줄자가 딱 있네요. 디월트보다도 좀 한참 더 비싼데? 생긴 건 디월트가 좀 더 쿨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많이 남아있어 아직. 별로 팔리진 않았나봐.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잴 때 이게 좀 작을 때가 많잖아.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5mm 단위로 이렇게 다 있네. 그렇게 해서 딱 300mm까지. 그리고 오차가 없어. 오차가 없다고? 네, 저거는 오차. 다른 미국 브랜드는 오차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15mm 어... 맞아? 아, 15cm지? 15cm지. 아, 그러면은 여기 끝에가 어... 그거야 되거든. 약간 전에 있네? 아, 5mm 전에 정도? 네. 아... 아, 이만큼 전에. 다르구나. 약간 차이가 그, 나지. 미국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내가 쓰는 거. 어. 그 전투 거. 그것도 그래. 똑같아. 나 원래 마르티네즈 거 돈 모아서 하나 살라 했었는데 그거 400불짜리 있잖아. 근데 아무 생각해도 그건 너무 과분해. 이거 사야겠다. 테이블은 여기서 안 사가면은 미리로 된 거를 살 수가 없어 한국에서. 미리로 된 게 좋아. 저는 그거 써요 그냥. 다 필요 없고 답정너 아니야? 이거 위스도 괜찮은데 무조건 무조건 미드웨스트지. 딴 거 볼 것도 없이 미드웨스트가 짱임. 진짜 볼 필요도 없어 미드웨스트. 이런 거 딴 거 볼 필요도 없고 미드웨스트가 이게 좀 비싸긴 한다 그치? 43불. 왜냐면 비싸가지고 안 사고 우리도 처음에 이게 제일 비싸거든 여기서. 그래서 다른 거 뭐 디월트도 써보고 그전에 뭐 위스도 다 써보고. 위스도 안 싸. 안 싸. 이것도 맞아. 이것도 안 싼데 뭐 이것도 써봤는데 이거 사는 순간 그냥 아씨 이거네. 이거는 오래 써도 있잖아요. 막 쓰이고 막 그래도 유격도 안 생기고 잘 잘려.
막 녹 잘려. 녹 다 쓸고 막 그래도 잘 잘리고. 안 벌어지니까 이빨이 나가서 안 좋아도 잘 잘려. 잘려. 다른 애들은 이런 애들은 이빨은 살아 있는데 안 잘려. 벌어져가지고. 벌어져서. 그렇지. 맞아 맞아. 다시 오겠죠. 위터 이거 샀어 나. 아 그래. 틀파마. 틀파마 좋아하겠다. 좋아요. 이거 보고 너무 이쁜 거야. 아씨 이거 어떡하지? 기능은 모르겠고 일단 이뻐가지고. 이거 뭐 넣는 거지? 커스터마이징이 대박인데 이거? 쓰면은 되게 유용해. 이제 퀄리티 때문에 와 미쳤다. 디자인도 이쁘다. 그렇죠. 요거 터프 시스템 종류가 이제 두 개잖아요. 티스텍이랑 터프 시스템. 티스텍은 되게 싸요. 그럼 터프 시스템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딱 바뀌면서 뭔가 되게 좋아졌구나. 그 이렇게 이렇게처럼 만든 거. 저기 이렇게처럼. 이거 뭐? 그냥 올리면 밑에 거를 그럼 열어도 얘가 붙어 있게? 이렇게처럼. 통째로. 이거 누르고 빼고.